풀번. 맞죠? 저번주 숙제가 30 맞죠? 좀 빨리 해서 둘 다 하겠습니다. 31회까지. 2번은 뭐 암기 과목이니까 있는 건 진짜 암기니까 어려워. 경사가 제일 완만한 거 있지? C. 그 C는 아예 뭐야 점이 측면이니까 C는 대륙대지. 외우는 거죠. C는 대륙대. 경사가 있는 A가 사면 뭐 이렇게, 라지비가 대륙붕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대륙붕의 연은 이런 거 있거든. 그리고 미연도 보면 퇴적암이 우리가 제일 잘 생기게 대륙붕에 제일 잘 된다. 이거 좀 알아두세요. 대륙붕이 가장 얕으니까 대륙붕에 퇴적암이 제일 잘 생겨. 특히 유기적. 왜냐하면 생물은 다 대륙붕에 살거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유기적 퇴적암은 대륙붕에 대부분이 있다. 3번은 뭐 좀 어렵게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라지 A는 왜 이렇게 간격이 넓으냐. 땅이 빨리 움직이니까. 알잖아. 우리 그 고지자기 줄무늬 보면 이렇게 촘촘하면 느린 거고, 이렇게 넓다는 거는 당연히 땅이 빨리 움직이는 거잖아. 고지자기 줄무늬 있잖아. 촘촘하면 느린 거고, 이렇게 간격이 넓으면 당이 빠른 거지. 그래서 미연의 확장 속도는 당연히 A가 빠르다. 그 다음에 넘어가지고 6번이 너무 고난도. 이거 못해도 한도 없어요. 6번 있는 거에 한번 휘말리면, 아까 말했지, 너무 어려우면 빙가뽕 해야 된다. 넘겨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림 자체가 너무 수준이 높아요. 이거 우리가 못해. 물론 이게 이제 비슷한 건 수능에 나온 적이 있지만 그거는 뭐만 잘하면 되느냐 면은 수능에 나온 것만 하면 돼. 자, 밑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데 얘는 향사냐 배사냐, 여러분은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수능은 이것만 나왔어요. 따라와봐. 옆으로 갈수록 여기 나이가 같은데 얘가 더 나이가 많아. 그럼 지금 뭐예요? 생각해봐봐. 옆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져. 그러면 요렇게 돼야 돼. 그래야 옆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지. 배사야, 배사. 근데 얘는 옆으로 갈수록 나이가 어려져. 그럼 얘는 향사야.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왜 이리 어렵냐면은 요점 요점이 같은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게, 자, 봐봐봐. 요렇게 된 애랑, 요렇게 된 애랑, 이게 같은 선이 있어야 돼. 같은 선이 있는 방법은, 요 점하고, 요 점이 같은 선이 있는 방법, 이 방법 아니면 이 방법밖에 없어. 그래야 이게 같은 선이 있는 거야. 근데 밑에는 또 안 돼. 왜 안 되냐면, X 치는 데가 가로로 같이 있어야 돼. 같은 나이가. 그러니까 얘가 얘가 같은 나이인데 가로로 같이 있어야 돼. 와, 이거 너무 어렵지. 이거는 사실 쌤도 도저히 몰라서 다 봤어. 이거 그림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겨. 실제 땅이. 그럼 이렇게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단층이 요딴 식으로 돼야 돼. 요딴 식으로. 쌤 그림 좀 안 좋지만 단층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되고, 얘가 요렇게 되면 얘 일직선 되고 XX 나이 같아지거든. 너무 어렵지. 안 나옵니다. 몰라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 배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리얼 맞고 단층은 이렇게 A, A 단층. 너무 어렵다. 그래서 6번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 띵까뽕 다 띄워놓으면 안 돼. 못 풀어. 9번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쉽다. 9번 틀리면 안 돼. 9번은 암기 과목이야. 선생님 신기하게 식현상인데 A는 뭐예요? 자, 식현상이면 별이 안 보여야 되잖아. 그럼 A의 정체는 뭐냐 이거? A 보이는데요, 선생님. 뭐냐 이거지? 어? 생각해봐라. 야, 식현상은 별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보이는 A는 뭔데요? 별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또는 너가 내놔 무슨 선 내놔? 너가 내놔 가시 내놔 조개 내놔 별은 보이지 않는다고 이런 행성 너가 내놔 행성은 적외선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별은 안 보이더라도 행성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코로나 그래프라는 건데 별을 가해. 별을 가리면 행성을 관측하고 싶으면 그것처럼 우리처럼 적외선으로 관측하면 돼요.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의외로 교과서에 있는데 학생들이 관심이 없어요. 꼭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적외선으로 직접 관측했다. 직접 관측했죠. 직접 관측했다. 적외선으로 행성을 직접 관측인 겁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니은은 가시광선이 아니고 적외선으로 봤다. 자, 됐습니다. 됐고. 10번은 그냥 외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10번, 자, 실수한다. 선생님, 스트로톨라이트 옛날 거 아닙니까? 야, 스트로톨라이트는 아직도 살아있다. 호주감이야. 그래서 4억 5천만 해도 스트로톨라이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시생은 혹시 옛날인데? 4억 5천만이면 고생인데, 고생. 그래서 기억은 고생된대요. 고생이지. 기억은 석탄, 뭐야? 식물 시체, 리얼 맞제.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13번 해볼게. 13번 보세요, 13번. 이거 기본입니다. 진짜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소가 헬륨 되는 거를 뭐라 하면 주 계열이다 이라지. 헬륨이 탄소 되면 이거를 우리가 거소 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이 고라지 보니까 선생님 보니까요 별의 나이가 이미 시장이 10 곱하기 10의 9승이니까 벌써 100억부터 시작해. 100억.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 100억. 얘가 지금 이미 핵의 거성이 100억부터니까 핵륨으로 가득 차 있어. 이미 주계열 막판이야. 근데 핵륨이 떨어지면 뭐가 생겨야 돼? 핵륨이 떨어지면 당연히 탄소가 생겨야 되겠지? 이렇게 풀면 끝이야. 그러니까 가득 차 있다가 헬륨이 줄어들면 탄소가 생기니까 탄소로 라집이 이러면 되지. 마지막에 생긴 것은 뭐 CO 이래 되니까 마지막에 생긴 이런 애들은 O죠. 산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주 신기하지? 뭐 이게 너무 기본이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쉽고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한 사람입니다. 왜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느냐면 이거는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작아져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기가 없어도 대기가 얇아요.
그러면 대기가 얇으면 흡수성이 두껍겠어, 얇겠어. 야, 밀도가 밀도가 작으니까 대기가 별로 없는 거야. 대기가 없는데 어떻게 흡수해? 흡수성이 얇다. 빨리 외워. 이건 너무 유명하잖아. 그럼 선생님, 백색의 성이 흡수성 제일 두껍겠네. 그렇지. 이런 애들이 흡수성이 제일 두껍지.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건 진짜 상식이다. 그래서 A, B 중에 누가 흡수성이 두껍냐면, 아, 눈이야. 누가 더 폭이 두껍냐면, A가 더 폭이 두껍네요. 그래서 A는 백색의 성. B는 433.6에서 434.6이니까 선생님 라지비는 주기열이네요. 그러나 둘 다 오늘과 갖다 돼 있어. 첫 번째 줄에 봐봐.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양이 같대. 그 말이 뭐야? 이것이 시그마 T사슴. 단위 시간, 단위 면적.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방출한다. 누가 앞으로 면적 이러면 온도만 물어보는 거야. 단위 면적 이러면. 그래서 아, 얘랑 온도 같으니까 주계열은 여기 있네. 그래서 라지비는 여기 있고 A는 밑에 있고. 끝. 됐습니다. 그냥 넘겨서 16도 안개 과목이지. 이것도 뭐 모르면 진짜 이런 건 모르지만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다 5분 돼도 5분? 야, 5분은 배운 적도 없어. 우리가 뭐라 배웠어? 3분이 핵이야, 핵. 아직 물질이 아닙니다. 아직 이온이에요, 이온. 38만이 돼야 원자. 이게 물질이야. 그래서 물질과 빛이 분리가 되고 온도도 왜야 3000. 그럼 여기서 빨리 자 그거 찾아봐. 5분 찾아봐라. 5분 제일 쉬운 거 원자 찾아봐라. 원자는 다 전자가 달라붙었지.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합쳐져 있는 원자 핵이 가네요. 가 가가 핵입니다. 나는 아예 양성자 중성자도 안 합쳐졌어요. 나는 있잖아, 아예 양성자 중성자가 분리되어 있어 지금. 그래서 나는 5초 때 16번 문제 좋네. 암기 과목이다. 암기 과목. 이거 17은 안 보여서 못 풀겠지. 보여야 풀지. 이게 무엇이. 그래서 17에서 이제 의도하는 것은 여기 이제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 여기 홍해가 있고 이렇게 좀 여기 인도가 있는데, 아 여기 용선이 더 낫다 이거야. 저기 나아보면 용선이 더 나가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매끈하게 오래되거든. 자, 잘 생각해봐. 됐다 싶다. 됐다 쉬운 게 아니고 이게 약간 상식이 있어야 돼. 뭐가 상식이냐? 자, 세계지도. 세계지도 대충 그렸을 때, 자, 우리나라 여기 있고. 자, 봐서 1월 달에는 바람이 바다 쪽으로 나갑니다. 맞지? 시베리아 때문에. 맞다, 이거 시베 고기야. 그럼 여기 아프리카나 인도는 어떻게 되게? 역시 바람이 나갑니다. 이거는 너무나 상식이다. 시베 때문에 바람이 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육지 쪽으로 들어가려면, 육지 쪽으로 바람이 들어가려면 여기가 저기압이 돼야 돼. 8월에 8월. 육지로 바람이 들어가는 거는 1월 반대. 그래서 이거는 8월달, 7월달 그림이에요.
이게 약간 어렵지만 이게 상식이거든. 나가면 10회 때문에 1월, 육지로 바람이 들어가면 8월. 이거 약간은 상식이야. 은근히 애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 그림은 7, 8월의 그림이야. 그 다음에 딴 건 뭐 혼자 하고 20번 좋아. 약간 난이도 있지만 20번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특히 니은의 별표 치세요. 20번의 니은이 뭐 교과서에는 아씨 이게 교과서에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문제는 되게 좋아요. 이게 교과서에 있는지 문제 솔직히 잘 모르겠고 하여튼 문제는 진짜 좋다. 니은 봐라. 선생님 그 B 필터, B 필터랑 V 필터가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거 아이가 색지수 B 사진 V, V가 눈이세요, 눈. 이래야 됩니다. 사진 등급, 눈으로 보는 등급. 뭐 너무 많이 했어. 이거 잘하지? 뭔 소리냐면 여기 B고 여기 V다 치자. 자, 누가 더 면적이 넓어? B가 넓거든? 이게 밝음. 그럼 밝으면 0. 자, 이거 면적 작지? 어두우면 1. 음수가 나오네? 아, 그럼 얘는 고온이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 맞잖아요. 우리가 색지수를 이럴 때 쓰는 거거든. 음수가 나왔다. 사진에서 밝게 보인다. 뜨겁다. 이 말이에요. 눈에서 어둡다. 뜨겁구나. 근데 니은을 한번 읽어봐봐. 참 좋은 문제다. 그래서 뭐냐면 기억을 보시면 B에서도 1이고 V에서도 1이에요. 뭐지? 면적이 같아야 되는데 자 그림 기억 보세요. 이 문제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뭐라 되냐면 B 필터에서도 1이고 저 V 필터에서도 밝기가 1이야. 그럼 밝기가 똑같기 때문에 둘다 뭐 0, 0 이런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선생님 면적이 B가 넓은데요. 근데 똑같은 밝기를 했으니까 이거 두 개 면적이 동일해요. 교과서는 없지만 정말 아름다운 문제. 자, 생각해봐. 요 면적을 갖게 하려면 B는 요만큼인데 요 빨간색만큼 면적을 넓게 하려면 V를 폭을 넓게 해야 돼요. 그래서 V 필터의 폭을 넓게 하면 노란색이 좀 많아지죠. 그러면 빨간색, 노란색 면적을 갖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B는 좁지만 V는 넓다. 와이구야, 완마, 너무야 수준 높다. 아, 어렵지만 좋은 문제. 그래서 니은이 맞고 오늘 한 것도 몇 개만 부탁드리고 마칩시다. 오늘 모의고사 친다고 시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오늘 한 게 다음 주부터 약간 난이도 약간 낮은 것 같아요. 약간 쉽다, 약간. 지금 하는 것보다 약간 쉽고 욕심이 쉽지는 않는데 조금만 쉬워요. 종철 때까지 오늘 거 해줄게요. 시간 좀 쫓기네요.